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강의가 다요네 권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줄여가지고 중요한 것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슴을 들이는 기도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늘은 그 책의 7장, 8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느님 현존 체험 방법,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잠심을 해야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있다.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리엄 제임스가 종교 체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종교에 따라가지고 체험하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자기 현상에 따라가지고 체험을 할수 있는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신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 그 기도 방법을 통해서 이제 느낌에 머물다 보면 그 안에서, 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조금씩 체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실습을 안 하시면은 체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조금씩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안 먹어보던 음식을 처음에는 맛이 없을 수도 있죠. 어떤 건 맛있겠지만 어떤 건 맛이 없습니다. 청국장 같은 거 어린이한테 주면은 맛이 없죠. 근데 조금씩 맛을 계속 들이다보면 구수하고 좋고 아주 좋은 맛으로 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맛이 없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체험되는 그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8장까지 하려고 지금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잘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잠심이라는 겁니다. 잠심은 제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소리를 알되 소리가 기도하는데 나에게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내 안에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도 그걸 흘러가게끔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알되 그 생각이 기도하는 내가 나에게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도록 놓아두는 것.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아프리카에서는 성인식이 좀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인식을 거행하겠냐 하면은 어떤 걸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통과 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성인식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죽을 때. 이게 다 통과 의례거든요. 그 통과 의례 중에 이제 그 부족에서는 어떻게 통과 의례를 하냐면은 아버지가 성인이 다된 아이를 데리고선 아버지가 오후쯤 돼가지고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글 한복판에. 그리고 아버지는 나오고 그 아이는 정글 한복판에서 그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도망쳐 나오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선 이제 적그를 한복판에 놔두고선 나오면서 그 나올 때그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처음 그 밖에 나가가지고 밤을 새본 이 아이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몇 시간 안 되는 그 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무섭고 두렵지만 그걸 이겨내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 무섭고 두렵더라도 참고 이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이 여선취인 격으로 이제 두려움을 참으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먼동이 터올 무렵 무엇인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할까요? 꼼꼼하다가 이제 먼동이 터올 무렵 뭔가 이제 구분하고 뭔가 이제 보일 정도가 됐을 때 뭔가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체험을 합니다. 그것도 화를 든 채 꼼짝 않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가버리고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는 것이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가슴에 새겨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무정한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가 어떻게 정글 한복판에 놔두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오는 척 했다가 다시 살근사근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활을 든 채 언제든지 활을 쏠 자세를 갖추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 그 아이는 무섭지만은 이 아버지는 이 무서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해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먼동이 터올 무렵 이제 자기를 이제 발견하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꼼짝 않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를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바로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었던 것이구나는 것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 없고 그냥 종교생활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좀 전례를 알고 그러면 전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전례 시기가 되면 그래서 부활은 어떤 의미고 성탄은 어떤 의미고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새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겨질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내 옆에 있음을 새겨지는 작업하고 비슷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이런 현존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잠심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하게 되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것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체험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심이 됐을 때
하느님의 현존이 체험이 되고 그것이 계속되고 어떤 때는 그것이 강하게 체험됐을 때 새겨지게 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강하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는 이렇게 강하게 새겨지는 반면 어느 때는 아주 흐릿하게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존이 체험이 될 때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화를 하죠.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이 체험이 잘 될수록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현존이 잘 체험이 되지 않으면 이 깊은 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존을 잘 체험하는 만큼 그만큼 깊은 대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도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크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가지를 주십니다.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위로를 주시고, 두 번째 평화를 주시고, 세 번째가 미션을 줍니다. 파견을 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주는 것이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때는 내가 슬프고 그런데 무엇인가 모르게 이 위로가 찾아오는 체험들을 가끔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위로가 뭔가 편안하구나, 이거로만 이제 느끼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한테 그걸 주시고 계시는구나 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 생각에서 지금 마음이 편하구나 이거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은 아,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서 이걸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딱 얘기하면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저럴 수 있겠구나, 그냥 흐릿하지만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게 무엇인지 한마디만 들어도 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되는 루트를 딱 알아요. 그래서 저거 돈이 되는 거다 딱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돈이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안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돈이 보이는 사람들은요, 이 사업이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탁 보기만 해도 저건 된다, 그래서 그냥 투자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누구한테는 들리지도 않고 그 말이, 누구는 흐릿하게 들리고 누구는 한마디 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확실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건 돈이 된다 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계시다 하는 것이 또렷하게 체험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체험들을, 이게 하느님 체험은 아니지만 그런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똑같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는 거, 운동도 훈련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항상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계속 줍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여기서 성전식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작업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업을 계속 하십니다. 동해 번쩍, 사해 번쩍. 그래서 예수님을 딱 알아볼 만하면 사라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 가지고 알아볼 만하면 사라지고, 이런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알아볼 만하면 사라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확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확신 작업을 통해서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확신이 드니까 이제 파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를 이제 받게 되고 평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것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식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새겨주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작업을, 새겨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신을 시키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40일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문화권마다 숫자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4 하면 주구사자죠. 그래서 좋지 않은 숫자. 다른 데 가면 13이 이제 좋지 않은 숫자. 또 8 하면 저 중국에서는 아주 행운의 숫자, 좋은 숫자. 뭐 이런 숫자. 문화권마다 이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이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그 안에서 왜 그 숫자를 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지상에. 그러다 40일 된 다음에 승천을 하세요. 근데 왜 40일 머물러 계시냐? 아니, 100일이면 안 돼요? 더 길면 더 좋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확신이 되면 10일 만에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40일씩이나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에 상징이 있는 겁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시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숫자의 상징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기간이에요. 어느 시련의 기간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질 못했거든요.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업을 계속하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그것을 가슴에 새겨주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확신이 들 때까지의 시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할 때까지 어떤 기간이듯이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의 시련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는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며칠이고 며칠인지 몇 년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십일, 몇백일에 이렇게 확신이 드는가 하면 누구는 몇 년, 몇십 년이 가도 확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년이 걸렸으면 50년이 요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죠. 왜 40년이냐는 거예요. 38년 아닌가요? 39년 아닌가요? 아니면 41년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횟수를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 40이라는 숫자의 상징은 바로 시련의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련의 기간을 거쳐요. 출애굽을 하면서 탈출을 하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40은 시련의 기간이고 광야라는 것에 또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광야와 이 사막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보면 많은 경우에 사막이라고 안 하고 거기 보면 거의 광야로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네. 광야는
뭘 상징하냐면요. 여러분들, 광야는 비가 오기만 하면요. 싹이 나요. 싹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사막은 비가 와도 싹이 안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의미하는 것은 비만 내리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싹이 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겁니다. 사막은 그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징을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다르게 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다는 겁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시간이 우리는 필요한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또는 하느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식적으로 하느님이 계심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기도하는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해 본다 그랬죠. 그것이 의식적인 하느님 전전 체험입니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라고 하냐면요. 순환을 할 때, 순환의 장면을 묵상을 할 때, 은청을 청하는데, 어떤 은청을 청하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아파하신 것처럼 나도 아파할 수 있는 은청을 청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프지, 내가 아프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아파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아팠던 그것이 내 안에 똑같이 그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어디서 체험을 해요? 자식한테서.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아프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자식이 아플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 네, 아프셨죠? 아프면. 애들이 아프면. 그냥 내가 아파요. 쓰리고 아파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제 부활 때 기뻐하신 것처럼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거를 얻어가지고 누가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기쁨하고 전혀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파한 것처럼 내가 아파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체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체험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님의 현존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음을 계속 의식적으로 내 옆에 계심을 의식적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계실 거야. 처음에는 계시지 않아가 되겠죠. 그래서 계시는 것 같아. 가끔 체험하면서 어느 때는 계실 때의 느낌은 이랬고 안 계실 때의 느낌은 이랬네. 여러분들이 느낌이 이제 다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식별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에 민감해지게 되면서 이제 영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때예요. 그럴 때 영들에 민감해질 때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때 이제 하느님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하느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죠. 네? 부모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이 내 안에 이렇게 현존하게 되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이 들게 됨에 따라 가지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내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계속 깊이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많이 알면 체험이 많이 될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전거를 이제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자전거에 대해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아주 처음부터 잘 탈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난 다음엔 타봐야 돼요. 타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돼요. 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또 해결하고 나서 또 하면 또 성장이 있죠. 그러고 나면 또 한계에 부딪혀요. 다시 그거를 또 공부하죠. 이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럼 다시 이제 기도에 대한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 체험을 하다 보면 이제 체험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또 한계에 부딪혀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성숙은 가우스 함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우스 함수는 Y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이거 뭐냐면은 Y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정의를 해요. 그게 가우스 함수예요. 그래서 0이면 0이죠. 0.1도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죠. 0.2도 0이죠. 0.5도 0이죠. 0.9도 0이죠. 0.99도 0이죠. 1이 돼야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0.99까지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동그라미고 포함되지 않은 거고 요건 동그라미. 그래서 1.1이 돼도 1이고 1.99가 돼도 1이고 2가 돼야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가우스 함수 보셨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 성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은 진에 내가 성숙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도달하면요, 딱 성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되면은 또 다른 거를 이제 공부할 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숙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준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수학하고 물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다른 분들이 문학을 공부했으면 아마 문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으로 설명 듣는 것은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이공계통에서 이런 걸 가지고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영성을 가지고 물리학과 수학을 접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저렇게 뭐 수학을 가지고 얘기해 그렇게 들을 게 아니라요. 또 새로운 면에서 그 영성적인 거를 접근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숫자의 상징, 개략적으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이걸 강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얘기를 합니다. 2는 분열을 상징하는데 이 분열은 통합을 전제로 하는 분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증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증법은 정, 반, 그 다음에 합이죠. 합이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에 대한 반이 생겨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정반이 합한 것은 그것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이걸 다시 정이 되는데 이 정과 밑의 정은 이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정반이 이제 생겨요. 여러분이 그 정에 머물러 있고만 싶은데 항상 그것에 반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합쳐지고. 그래서 이 분열을 전제로 하는데 이 분열은 뭐예요? 통합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은 어떤 때는 나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됩니다. 그 3은 천상의 세계, 삼위일체 하느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를 감상하실 때 이 3이라는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숫자로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집을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으로요. 그 삼각형의 그 뼈대가 삼위일체 하느님을 또 상징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꽃이 그 세송이가 있다든지 세 천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저번에 루이 14세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거 설명했나요? 여기 그게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한다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는 지상의 세계, 사방으로 갔다. 네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이 이제 지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합쳐져가지고 7이라는 숫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합니다. 칠성사, 완전한 성사입니다. 팔성사, 구성사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 숫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칠성사, 완전한 성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6은 그것보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모자라요.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숫자, 그리스도의 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666. 666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게마트리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아주 넘버링을 쭉 매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네로 같은 경우 네로를 하면 666이 나온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다 9배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666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666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의 금방 넘어가요. 그렇더라 하는 거로.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어떤 것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거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은 아까처럼 이제 완전한 수치를 얘기를 하고 이 8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곳곳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노아와 홍수 때도 그렇고 이 30이라는 숫자는 어른이 되는 나이고 이 선생님, 랍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돼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즉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가 30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살도 안 된 사람이 가르친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는 받아들이질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피도 안 마른 놈이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실현의 기간, 이 고행의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때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거를 거쳐서 완성될 때까지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느님의 현존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 실현의 기간이 얼마냐,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야는 이 정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헤맨다는 것은 정화를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정화받을 분이 아니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며칠이 걸려요? 40일. 이 40일은 무슨 시련의 기간이요? 아까 확신이 들 때까지. 성인식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새겨주듯이 바로 새겨주는 작업.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의 시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의 의미는 뭐냐면 8은 이제 가톨릭 전례에 보면은 이 성탄과 부활은 전례 큰 두 축입니다. 그래서 그 전례 큰 축에 8부 축제를 지냅니다. 8일 축제. 그래서 거기서 8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8일, 8부 축제 또는 8일 축제, 그리고 성탄 8일 축제. 이 8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면 부활 때 새로운 출발은 어떤 새로운 출발일까요? 바로 요 확신이 들 때까지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 시기에 부활 주간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 확신 작업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으로 알아차리는 거.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 확신이 드는 그 작업입니다. 그리고 성탄 때 8부 축제, 8일 축제를 지냅니다. 그때 이제 또 8은 무슨 새로운 출발이냐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활 때는 확신이 들기까지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고, 이 성탄 때는 그분은 하느님과 이제 그 빌립비서 이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분이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다. 인간이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얘기를 이제 써놓습니다. 네. 그래서 귀중한 것을 다 내놓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하느님과 하느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 오신다. 그냥 인간이 되셔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개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개나 고양이? 아무도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개나 고양이. 고양이 안 좋아해도 개나 고양이. 아, 예, 개나 고양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좋아하시는 분. 아, 손님 들어보셔야지 제가. 네, 네.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죠. 그러면 세 분 좋아하시는데 세 분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개나 고양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개나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나 고양이가 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안 되죠. 네? 여러분 개나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개나 고양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시면 어떤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이 숙고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길래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본질을 택하시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인간이 되셔 오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내가 개가 되겠다.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거죠. 얼마나 사랑하게 개가 되려고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얼마나 사랑했기에 개까지 저 사람이 되려고 할까. 네. 그래서 또 우리가 인간이 돼서 죽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어때요? 귀중한 것을 다 내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오시는 그분이 귀중한 것을 다 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귀중한 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번에 기도 준비하면서 얘기를 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귀중한 뭐요? 시간이라 그랬죠.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8의 숫자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데 무슨 새로운 출발이지 하는 거예요. 부활 때는 아,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과 함께 있겠다 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확신이 들도록 하는 작업. 이제 성탄 때는 어떤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런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축제를 지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듣고선 그런 의미를 살지, 전례의 의미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전례하고 우리 생활하고 따로따로 놉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례를 잘 보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것이 곳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으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느님께서 딱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들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 어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황제에게 고민은 뭐냐면 자기 황태자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통치자가 되게 해줄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산속에 현자가 그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황태자를 그 현자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글을 편지를 간단하게 써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 황태자 자기 아들을 좋은 통치자가 되게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써서 그 아들한테 주고 황태자한테 주고 그래서 글로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황태자가 이제 산 건너 물 건너 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 현자를 만났더니 현자가 하는 말이 이제 현자가에게 그 편지를 전해줬죠. 그 교육을 잘 시켜달라. 그 편지를 읽자마자 이제 암자를 내려 보냅니다. 내려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부터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듣고 오너라 그랬어요. 참 쉽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자를 내려가지고 소리를 듣고 듣습니다. 그래서 새소리, 동물소리, 또 바람소리 등등 이 소리를 다 듣고 와가지고 이제 현자한테 나타납니다. 이제 저는 모든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가 울면 저 새가 어떤 새인지 또 동물들이 울면 저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저 바람이 어떤 종류의 바람인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3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힘들죠? 근데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자가 됐다. 이제 그러면 다시 저 암자로 내려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합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오너라 그랬어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오너래. 아니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 너무나 이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의심스럽지만 시키니까 암자로 내려가지고 이제 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끝에 또 깨닫고 현자한테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이제 이슬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슬에서
분립해서 이슬이 마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싹이 움터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리세요? 여기 물 마르는 소리 들리세요? 새싹이 움터나오는 소리 들리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 혈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됐다. 이제 하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선문답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노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편지를 전해 준 내용이 뭐예요? 좋은 통치자 교육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황태자는 지금 이 이슬이 마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랬죠. 새싹이 움터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들을 수 있다 그랬죠. 자기는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를 이제 그 현자는 딱 간파를 한 거예요. 아, 됐다. 가라. 내려가라.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들리지 않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좋은 통치자가 된다는 소리일까요? 네? 백성들의 소리. 네, 맞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들리지 않아요. 통치자는 이 백성들이 듣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중간에 간신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좋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저 들리지 않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때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문답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고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들리지 않는 뭐의 소리를 들어요? 들리지 않는 네,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자꾸만 뭘로 얘기해요 지금?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내 안에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이 느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안에서 확신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수도자들은 그걸 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이 느낌을 통해 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싫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대신 무당을 찾아가고 누굴 찾아가고 해가지고 알려고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이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는데 네? 여러분은 하기 싫고 그거를 대신해 줄 사람을 자꾸만 찾아가지고 돈 주고 알려고 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그 상인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리지 않는 소비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뭐예요? 하느님을 채용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자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 속에 숨어 계신 하느님, 저번에 얘기했죠? 가슴 속에 숨어 계시다고? 그 숨어서 계신 그 하느님을 우리는 찾아서 가야 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들을 수 있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숙고하는 작업을 하지만 어느 때는 그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대한 소리가 있죠. 그리고 자기 내면의 소리가 있죠.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초월의 소리 또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소리, 신으로부터 오는 거. 이 소리, 이 세 가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말도 제대로 들으세요? 우선? 우리는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 끝나면 이 얘기 해야지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하려고 들어요. 그런 내면에 무엇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내면을 보면. 그 내면의 소리를 또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랑만 해요. 왜 나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할까? 왜 과시하려고 할까? 왜 포장하려고 할까? 무엇 때문에 포장하려고 하고 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계속 포장을 해요. 아, 내가 그냥 나대로의 그대로 모습을 보이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다 7, 80점은 된다고 얘기해요. 50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는 7, 80점이래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점인 사람이 7, 80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점짜리가 7, 80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다 7, 80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7, 80점일 때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은 90점짜리인데요. 그 사람은 잣대가 강해요. 그리고 자기는 70, 80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자기 50점짜리 사람들은요. 자기를 과장해요. 확대 포장해요. 그래서 자기를 7, 80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평균을 잡으면 다 7, 80점이래요. 근데 자기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몇 점인 줄을 알아요. 왜 포장하고 있는지 자기의 잣대가 강한지 등등을 압니다. 그래서 어느 부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90점인 7, 80점인 사람이 모인 그룹이 하고 50점 사람인 사람이 7, 80점이라고 하는 그 그룹하고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보면 다들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50점이라고 했는데 다른 자기는 7, 80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90점인 짜리인데 7, 80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은 겸손하려고 또 7, 80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진짜 7, 80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이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그 잣대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 점수가 다 내 생각대로의 점수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왜 그래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못 듣고 초월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알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성찰입니다. 성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영신 수련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 중에서도 성찰입니다. 성찰기도. 성찰기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예수에게. 그래서 어느 시기마다 우리가 양성되는 시기마다 항상 그것이 끝나는 과정에서는 다 평가를 해요. 우리 자신을. 내가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위에 장상들이 다 평가를 또 해. 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가를 그것에 대해서
나를 알도록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들어올 때 그걸 하죠. 그런 거. 또 서원할 때 하죠. 그 다음에 서품 받을 때 또 그걸 하죠. 또 우리는 종신서원하고 좀 다른 게, 우리는 첫 서원이자 종신서원이에요. 우린 최종서원이라는 걸 해요. 최종서원을 할 때 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인프로마시오라고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이제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람 네 사람, 내가 추천하지 않은 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네 사람, 그래서 네 사람 네 사람 해가지고 여덟 사람의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그걸 하고서 이제 어느 때는 장상이 얘기합니다. 너의 이런 점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것들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쁘게 그거를 하게 되면요.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프로마시오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에서는, 로마로 그게 다 가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저에 대해서 그 파일이 딱 있어가지고 그 파일만 뒤져보면 제가 어떻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뒤져보지 않죠. 그런데 고위 장상이 될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뒤져보겠죠. 어땠는지. 제가 제 파일을 볼 정도면은 제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제 파일을 뒤져보겠죠. 로마에서는. 네. 그리고 그 정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또 못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둘이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저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장단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좋지 않은 것,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반드시 장점을 세 가지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 장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장점 세 가지를 생각하고, 너 이런 거 참 좋은데, 너 이런 거 좀, 이렇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입니다. 똑같이. 근데 그걸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나의 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마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단점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단점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단점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왜 내가 이렇게 포장하려고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점을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이 과대 포장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은 수준은 낮게 되는 거예요. 단점을 듣고 포용하고 그러는 만큼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얘기할 때,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저 그렇게 받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면서 여러분 화를 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자제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나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저렇게 보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다시 이거 보는 겁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 진짜 그런 면이 있나? 한번 자세히 보고, 아,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말은 나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나의 스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만 애들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전제를 잘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잠심훈련을 계속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 중에 좋아하는 TV 방송이 있는가요?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제가 7이라는 걸 개그 콘서트를 좋아해가지고 개콘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공영 채널을 보면 이렇게 있죠. 이런 채널을 보면 내가 지금 개콘을 이제 여기서 7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좋은 교육 방송에서 다큐 프라임을 해요. 좋은 프로를. 그래서 나는 지금 7에서 13으로 보든지 아니면 다큐 프라임 보다가 갑자기 아 개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멈추고 이 7을 돌리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리모컨으로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죠. 지니야 7번 하면 7번 돌아가죠. 네? 모르세요? 네, 요즘 채널이 케이블 채널 하면 지니야 하면 부르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검색을 거기서 해줘요. 그래가지고 몇 번 돌리라 그러면 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도 하기 싫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데 이 13을 7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100일 기도를 해요. 100일 기도를 하면 채널 13이 7로 움직일까요? 네?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네?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죠? 바꾸기만 해요. 우리가 100일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바꾸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뇌파를 바꿔야 됩니다. 이건 다 파거든요. 여러분이 채널 13, 11, 9, 7, 5 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는 다른 데 방송도 이렇게 보면 93.1, 93.9 이런 방송들이 있죠. 네? 음악방송, 교통방송, MBC, KBS 이런 방송들이 있죠. 93.1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메가헬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어떤 것들은 킬로헬즈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여기 기가헬즈입니다. 기가헬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를 보면 지구에 여기 전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여기 팔을 쌓아주면 반사돼서 와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요. 근데 TV파는 주파수가 높아가지고 저렇게 기가헬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여기를 통과를 해버려요. 반사되질 못해요. 그래서 좁은 범위밖에 이 안테나가 있는 좁은 범위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방송국을 많이 세우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을 띄어가지고 일로 쏴주는 것으로 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리층의 전자들의 움직임하고 이 파하고 상대적으로 파 쏘는 것이 기가헬즈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느린 거예요. 느리니까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쪽은 뭐냐면 이게 더 빠르니까 이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낮으니까. 이것처럼 이 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기에 주파수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EEG라는 기계를 통해서 저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요 각각의 저 센서를 통해 가지고 뇌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뇌파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EEG라는 기기에. 예. 그래서 이 뇌파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뇌파는 흥분 상태, 이런 상태는 잠신 상태, 이 상태는 수면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해보면 이게 1초입니다. 1초. 1초에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C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클 퍼 세컨드 초당 주파수 여기 얘기하는 헬즈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파는 1초에 10사이클 정도 되는데 이 파는 어때요? 아까 90
5.1MHz. 메가는 뭐예요? 100만, 1000만, 9510만 Hz. 1초에 9510만 번. 미친다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뇌파는 이 정도의 파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이제 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 안에서도 이제 다른다는 거예요. 흥분 상태의 뇌파와 요 흥분은 30에서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파입니다. 잠신 상태. 요 상태는 보통 7에서 14사이클 되는 요 상태. 요 수면 상태는 그 이하가 되는 거예요. 4사이클 이하. 이 상태. 그래서 요 상태가 이제 잠신 상태의 뇌파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숫자, 요 숫자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예, 왜 그러냐면 요즘 조, 경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몇 조, 몇 경 이렇게 나오면서 조 단위가 나오면서 우리가 아주 숫자가 조금 편해진 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억을 쓰려면 어떻게 1억을 써야 되나요? 이렇게 쓰죠? 예,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 백, 천만 거꾸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는 서양식이에요. 우리나라식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식? 우리나라식은? 네? 우리나라식은 이렇게 씁니다. 다르죠? 저긴 세 단위인데 우린 네 단위예요. 우린 백만이 있고 천만이 있어요. 영어에는 천만이 없습니다. 네? 저 백 단위지. 천만 넘어가면 단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트리리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단위씩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 억, 조, 그게 뭐예요? 다 네 단위씩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100억이다. 그러면 0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100억을 쉽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요. 억은 뭐예요? 요 단위에 네 개가 있으면 억이죠. 100억이면 거기다 100만 붙이면 되죠. 공이 몇 개예요? 네 개, 2개예요. 10개예요. 우리는 쉬워요. 그렇게 쓰면. 그래서 우리는 1조를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 아주 쉽게 써요. 그렇죠? 1조예요. 네 개 딱 1 하면. 그런데 이걸 세 단위로 끊으면 어때요? 달라져요. 여기서 끊어야 되고, 여기서 끊어야 되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가 왔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1조 달러가 우리는 1000조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근데 그 전까지 힘들었죠? 100억 달러 하면 얼마예요? 100억 달러 하면 10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했을 때. 네. 그런데 우리는 1조 달러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1000단위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1000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숫자가 조 단위로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기가 조금 쉬워졌다. 계산, 머리의 계산이. 그럼 우리는 서양식도 알지만 우리식도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 억, 조, 경, 해. 우리는 우리 경까지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경 단위가 나오죠. 예. 중국의 부채 몇 경.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네? 조까지는 그래도 알겠는데 경까지 가면은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X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이제 네 단위로 쭉 하면요. 우리는 무량대수까지 해도 10에 68승이에요. 68승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는 거 아시죠? 구글이 왜 구글인지 아세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구글이 아니라 이 사람은 10의 100승이 구골입니다. 구골. 그런데 전화를 통화하다가 구골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구글로. 그래가지고 구글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 찾아보면 나와요. 네? 구글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10의 100승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량대수를 해도 거기 못 따라와요. 숫자가 아직. 그렇게 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광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키로로 계산하면 1초에 일광년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니까 365일 24시간 60분 60초를 곱하면 되죠. 그게 대략적으로 10조 킬로미터가 됩니다. 일광년이. 그러면 10에 13승 킬로미터예요. 이거에 보면 어때요? 네, 엄청난 거예요. 네. 100억을 해도 네, 여러분들 관심 없을 테니까 이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뇌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의 숫자. 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